안녕하세요. 요리 초보자를 위한 채널의 자취아재 TV입니다. 오늘은 한식 요리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식을 10여 년 정도 하다 한식을 경험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한식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숙한 요리이고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요리이지만 한국 요리는 손맛이라는 미명 아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와 같이 한식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하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책은 한국 요리 해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봉하원 씨라는 분이고 한식을 전공하고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머릿말을 보면 저자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육기관이 전통요리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한식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이 저자가 이 책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0가지 이상을 요리를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요리를 배우기 위한 건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건지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식이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카이세키 요리를 설명하면서 느낀 것이 일본 요리의 경우 서양 코스 요리 시스템을 많이 차용하고 국산화시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요리도 현대적으로 리뉴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입니다. 철저하게 실무 위주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요리책이라면 뉴슈가나 포도당, 미원,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안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실제 한식 요리점에서는 실무에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한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코스트와 높은 가격,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가 없으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실제 업장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사용하였고 재료 역시 잡뼈, 닭발, 소주 등 일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모두 기술한 점에서 철저하게 실무 위주의 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취아재가 요리 초보자를 위한 조언을 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조미료는 보조적인 재료이지 주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학 조미료에 일단 의존하기 시작하면 화학 조미료 없이는 요리가 힘든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에게는 화학 조미료 없이 요리를 시작하셨다가 맛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고 난 후에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징 두 번째입니다. 한식뿐 아니라 다른 요리에 지침서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의 경우 한식 요리사뿐 아니라 한국에서 요리하는 모든 요리사들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나오는 나물이나 한식적인 재료의 궁합, 전통 요리 등은 한식뿐 아니라 양식, 일식, 중식을 하는데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굳이 한식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 세 번째입니다. 저자의 노하우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치를 담더라도 조금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한식인데요. 이 책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주석처럼 설명해 놓은 난이 있어서 처음 요리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어는 껍질 부위가 먼저 불쪽으로 향해야 된다거나 소고기는 뱃살 부위가 가장 맛있다는 등 자신이 경험한 것을 주석처럼 달아놓아서 마치 선배가 옆에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참 친절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징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점을 말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책을 집필하기까지에는 많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페이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책 한 권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진이나 그림이 별로 없다는 점과 레시피가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 요리 초보자들에게는 다가가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점을 빼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한식책 중에서는 제일 볼만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식책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리 초보자
투자를 위한 채널의 자차아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